한 남자만을 위한 무대를 세웁니다. 광주에서 이곳으로 무려 4시간이나 걸려 무대에 선 그. 공개적으로 말을 하려고 결심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용기 있는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백은 제가 다니는 병원의 내부 고발입니다. 저는 광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진실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움츠러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모두에게 칭찬받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한 후에 칭찬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런데 그는 칭찬보다 비난이 더 익숙하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원한 환자, 그것도 80대 노인을 향한 폭행. 정말 사실일까요? 뭘 말했는데 내가 뭐 대충간 뭘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면세를 이렇게 갈고들었어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폭행이 사실이라면 병원 측은 그 어떤 이유로도 비난과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조금만 누워서 계시고. 그리고 머리를 신하기 힘드니까 내선하고 내일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못 주고 조금밖에 안 되겠네. 움직이고 내 손이 좀 움직이고 머리와 사이 이렇게 좀 맞춰야 되나. 병원 측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병원의 CCTV가 녹화가 되지 않았답니다. 폭행이었다는 것도 폭행이 아니었다는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할아버지의 가족이 매일 법원 앞에 설까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제보자. 그 뒤로 약 한 달 뒤, 정확하게는 한 달하고 이틀 뒤에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3층에 예, 그래서 3층 모니터인데. 3층 모니터인데. 2층에 2라고 썼지 않습니까? 2, 2, 1, 1 이렇게. CCTV의 본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굳이 바꿨을까요? 완전히 그냥 온몸에 손에 땀이 났었고 등골이 선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병원의 위증 또 발언, 이것을 순간적으로 다 뒤엎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 내용이었죠.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진척이 없던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병원에서 CCTV를 관리한 과장은 구속 기소되었고 병원의 이사장 역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시청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진실 폭로는 곧바로 법인과 유스탁 협약을 해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한 관내 단체 요양병원에 대해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내부 고발자는 누구일까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명인 씨는 해당 병원의 관리직 직원입니다.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이 당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은 그 전체적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죠.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리과 상사가 명윤 씨에게 급하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3층 CCTV가 녹화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지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원래 어차피 녹화가 안 돼야 되는 곳에서 녹화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도 이제 삭제를 했고 포맷을 했고 이 CCTV 본체를 이제 위층 거하고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바꾸라고 하지? 그런데 그날 밤 명인 씨는 우연히 놀라운 뉴스를 접합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폭행 의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상사가 그에게 내린 지시는 사건 은폐를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덮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반드시 밝혀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진실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그날 폭행을 당했다던 할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회복 중이신데요. 이렇게 아주 용기 내서 제보하셨던 공익 제보자세요. 뭐 잘 계시죠? 아버지도. 폭행 의혹 사건 이후 많이 불안해하고 억울해하셨다는 할아버지. 아, 이거 있죠. 이제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정말 저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명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다시 만난 명윤 씨.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실 명윤 씨는 요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근데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다 사람이 있는 곳인데. 명윤 씨는 지금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제 평소에 저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이 계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한테 그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회사에 그 어떤 윗사람이 불러서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3명의 직원이 일을 나눠 하는데 지금은 그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은 식사할 때. 처음 며칠은 구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되면 텅 빈 운동장으로 나간다는 명윤 씨.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될 일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하나. 언제부턴가 명윤 씨는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장에서 혼자 쓸쓸하게 식사했던 흔적들. 보면 볼수록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지만
잊고 싶지 않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증거를 남겨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알려야겠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인데 결국 그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병원 측은 명윤 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병원 측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우리는 정식으로 병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명윤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내부 고발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 EBS에서 왔어요. 네. EBS 다큐. 어머니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합니다. 명윤 씨는 쉽사리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명윤 씨는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은 기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고.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진은 환자의 가족들이 명윤 씨는 뉴스를 보며 어머니께 본인의 상황을 전합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내부 고발자가 내 아들이라니 뭐라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당연히 사실대로 알려야지. 아니 알린 것도 좋은데 네 나중에 그 직장상 오래 할 수 없잖아.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거 뭐 직장이나 또 구하면 되고. 아이고 걱정 마라. 뭐 할 게 뭐 그것뿐인가? 평소엔 정의로운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참 답답합니다. 내가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한 일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글쎄 이게 좋은 일일까?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남이었다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냥 넘어가?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좀 그래. 저 그만할게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칭찬해 주시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도 다 압니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췄을 뿐이죠. 어머니의 그 걱정대로 저도 미래는 불확실해진 상황이고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으니까. 내일 아침도 지옥 같은 출근이 명윤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내부 고발자가 직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니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보자들이 받을 거예요. 공익적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오는 게 경제적인 그 무서움이에요. 따박따박 매달 월급을 받던 사람이 그게 딱 끊어지면 기존에 돈을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콩국과 식혜를 불결한 환경에서 먹을거리가 아니었다면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달걀 파동에 평소에도 먹을거리와 관련된 나쁜 뉴스에 분노했던 한수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서 그 수맥 전분을 만드는 회사를 그 내부 고발했어요. 밀가루를 원료 투입하는 일을 계속 시작을 해서 공익제보 한 시점까지 계속 투입을, 원료 투입만 했어요. 좀 아니다. 이건 아무리 이걸 직접적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소맥 전분은 밀가루에서 정제한 전분으로 점성이 좋아 굉장히 다양한 음식에 쓰입니다. 라면과 같은 면류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에도 들어갑니다. 어묵, 소시지뿐만 아니라 맥주까지 한마디로 전천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런데 한수 씨는 회사가 문제 있는 밀가루로 소맥 전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니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수 씨가 회사에서 찍었다는 사진에는 진짜 문제 있는 밀가루가 가득합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왜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한 걸까요? 러시아 거를 이제 제 기억으로 한 몇십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십만 톤. 그 정도 양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야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뭐 3개월, 뭐 4개월 막 이렇게 지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밀가루가. 습기에 약한 밀가루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천막과 비닐로 덮었다지만 야외에 쌓았으니 밀가루가 굳고 상해버린 상황.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한수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내부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이었습니다. 종료 직원들한테 만나자고 하고 뭐 해가지고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듣고 욕도 좀 듣고 제가 제보함으로 인해서 회사 문을 닫으면 자기네들 이제 직장을 다 잃게 되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어차피 여기 이제 회사 여기 못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사직서 쓴다고 사표 내고 그러고 나왔어요. 지난 9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덩어리 형태로 굳은 밀가루는 밀가루 고유의 성상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식품 공정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판결문에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다는 어떠한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한수 씨에겐 두 살 된 아들과 아내 그리고 생활고만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800만 원 받고 그다음 적금 들었던 거 다 깨서 그걸로 생활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돈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저기 누가다 한 보름 정도 하다가 그래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업계의 소문이나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공익적으로 하면 그 트라우마가 참 심해요. 막 우울증에 공포심에 정신적인 고통이 참 심해요. 정신적인 고통이 참 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살 생각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아니 했었어요. 자살 어차피
살 마음이 없었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